저만 또 얘기하면은 좀 별로, 네, 패션 분야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두 번째 세션은 우리 강세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강세림 대표님은 SJ 아틀리에 대표로 또 계시고, 그, 최근에는 원래 이제 패션 디자인 쪽 전문가신데, 이제 AI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사례랑 또 특별히 이런 그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리 박수로 강세정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신 곳에서 박수를 네, 치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J 아뜰리에 강세정입니다. 인공지능과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새해 첫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랜드와 콜롬비아 스포츠를 거쳐 마모토 디자인 팀장으로 그리고 데스상트에서는 핏 디자이너로 총 20년간 다양한 글로벌 패션 현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SJ 아뜰리에를 운영하면서 AI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어서 AI와 패션 디자인을 융합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까 앞서서 유은식 교수님께서는 저는 패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패션 전문가예요. AI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부지런히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패션 디자인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AI를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다양한 접목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토크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패션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패션 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제가 이제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얻었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사례 발표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제가 5년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디자이너가 15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챗GPT와 이미지 생성 AI 등장으로 1년 만에 판도가 바뀌었죠. 예술 영역까지 AI가 넘보면서 디자이너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AI 기술과 패션 디자인을 융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AI와 패션 디자인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받은 것은 2016년 독일의 패션 기업 잘란도와 구글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뮤즈 프로젝트였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소재, 색상 등의 디자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달간 4만여 개의 디자인을 구글 인공지능 뮤즈가 제안했는데요. 프로젝트 뮤즈는 패션 디자인과 AI 융합의 잠재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되기엔 너무 일렀었고요. 1년 만에 프로젝트는 큰 비용을 치르고 종료되었습니다. 실패했죠. 2020년 아크네 스튜디오는 영국의 디지털 예술가이자 크리에이티브 코더인 로비 베럿과 협업해서 AI를 활용한 2020 FW 컬렉션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컬렉션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AI 기술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AI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예술가가 같이 협업해서 완성했다는 컬렉션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유독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만은 접목이 활발하지 않은 미개척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의미한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챗GPT가 나온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유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제안하셨을 때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을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챗GPT의 등장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패션과 AI의 중요한 융합 사례들을 훑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요한 사례들과 함께 최근 사례까지 특히 디자인과의 접합점이 컸던 주요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이죠. 2022년 뉴욕 패션위크에서 AI 아티스트 틸다가 바구니 디자이너와 협업한 의상이 공개됐습니다. 디자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틸다에게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그리고 싶니? 등의 질문을 던지면 AI 틸다가 이를 기반으로 3천여 개의 이미지와 패턴을 생성해냈습니다. 디자이너는 다시 이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었고, 보완하여 패턴을 만들고, 실제 옷에 접목시켜서 옷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례는 AI를 패션 디자인에 활용한 매우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디자인 영감을 받는다든지 패턴 활용 등에 국한되어 사용된 점도 있기는 합니다. 바구니 디자이너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뉴욕 패션위크 같은 큰 무대에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새로운 디자인과 영감을 찾기 위해 몇달 전부터 수십 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컬렉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에 틸다로 인해 한달반 만에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라고요. 저도 이 말에 무척 공감을 하는데요. AI를 써보니까 어떤 디자인 상상력이나 컨셉추얼한 영역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크더라고요. 다음 사례는 역시 조금 과거의 사례인데요. 2022년 12월 홍콩 디자이너들이 아이다라는 AI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옷을 직접 제작해서 패션쇼를 열었는데요. 디자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이너가 테마 무드, 컬러 팔레트, 소재, 패턴, 스케치 등 전통적인 디자이너의 작업이죠. 이런 것들을 버추얼 보드인 아이다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몇초 만에 아이다가 이를 조합하여 작품을 생성하고 디자이너는 이 부분들에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어레인지해서 실제 옷으로 완성했습니다. 외계인이 입은 옷 같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다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진짜 외계인이 입은 옷 같죠? 하지만 쇼를 관람한 디자이너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아이다를 개발한 아이다랩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자이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구체화하는데 AI를 동원하면 아이디어가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막아준다.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디자이너의 영감을 인식하여 이런 아이디에이션 과정의 일종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요. 저도 AI를 활용해보면서 이 말에 무척 공감을 하는데요. 디자인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AI 역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가 휘발되려고 하면 저는 요즘에는 AI로 이미지, 시각화된 이미지로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휘발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2023년 4월 뉴욕에서 열린 패션 위크 AIFW입니다. 패션 전공과 무관한 일반인 참가자들이 오로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당시엔 달리 2였는데요. 달리 2와 같은 이미지 생성형 AI만을 활용하여 디자인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보그나 엘르 같은 패션 언론들은 패션의 뉴 웨이브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요. 컬렉션은 유명 디자이너만 할수 있었잖아요. 그런 편견을 완벽히 깨주는 패션 민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AIFW 시즌 1의 우승자들의 제품은 리볼브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 23년 11월에 런칭되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옐로우 컬러 이미지가 1위 참가자가 미드저니와 스틸 디퓨전으로 완성한 가상 컬렉션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그 컨셉을 바탕으로 실물로 구현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를 한 디자이너의 작품 역시 현재 다섯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즉, 컬렉션 설명에서 보이는 저러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미드저니와 포토샵이라는 도구로 컬렉션을 완성했고요. 이것을 좀더 웨어러블하게 어레인지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AIFW 참가 이후에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다양한 AI 작품들을 보여주며 가상 패션 디자이너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AI 패션 위크 두 번째 시즌은 현재 최근 종료되었는데요. 몇몇 참가자들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디자이너보다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가하실 수 있으니 시즌 3에는 한번 참가해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컬렉션의 경우에는 정원사가 만든 컬렉션이에요. 정원사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정원 가꾸는 일을 하면서 상상을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다음날 아침까지 미드저니로 장미꽃, 정원을 가꾸면서 장미꽃에서 영감을 받아서 완성한 컬렉션이라고 이 컬렉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도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 자신만의 이야기로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고, 그것을 대중이 보는 컬렉션으로 발표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옷으로 제작해주는 시스템이 AIFW에 지금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호응을 얻고 있는 패션쇼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패션의 민주화를 의미할까요? 저는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1차적인 패션의 민주화는 인터넷이라는 기술 보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일을 다 시작한 20년 전만 해도 디자인 실장님이 해외 출장이나 컬렉션을 유일하게 접목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희소한 감각적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패션 컬렉션이나 유명한 해외 브랜드부터 스트릿 브랜드까지 패션 스타들의 착장까지 모두 온라인상으로 공유되면서 패션 기술이 없어도 일반인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무신사나 W 컨셉, 29cm 같은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그 안에 입점된 다양한 테이스트의 브랜드의 런칭이 이미 패션의 민주화를 증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 아이디어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저는 이 AI 기술은 이런 민주화를 훨씬 더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션 민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발렌시아가 해리포터 민영상에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영상이라 한번 공유드리고 가겠습니다. 유튜버가 네 가지 생성형 AI를 사용해요. 단몇 시간 만에 만든 영상입니다. 매우 간단한 프롬프트와 영상 제작 과정을 오픈했고,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서 누구나 오픈소스 AI를 사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열광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 수많은 밈을 탄생시키며 급속도로 확산되었죠. 누구나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였고요. 발렌시아가와 해리포터를 엮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밈 영상 중 재미있는 영상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월드 리더와 발렌시아가를 믹스한 아이디어였죠. 물론 지금 뭐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은 옷은 진짜 발렌시아가 옷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영역에서 재미로 이루어지는 내용 말고 이번에는 브랜드에서 실제로 AI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업 디자이너로서는 가장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발빠른 브랜드는 나이키였는데요. 자크미스와 나이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컬렉션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컬렉션은 자크미스가 디자인한 컬렉션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2월 발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 자크미스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자크미스와 나이키가 협업하여 스키웨어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으로 나이키 디자이너인 마르코 시모네티가 AI 기술만을 활용하여 상상으로 꾸며낸 컬렉션입니다. 가상 디자인인데 진짜 같죠? 마치 실제 같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의 컬렉션임에도 사람들은 열광했는데요. 디자이너의 SNS 채널에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과정을 설명하고 작품을 보여주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제품 그 완성 컷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성도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AIFW 주간 업체인 메종메타는 AI를 적극적으로 패션에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선두 주자인데요. 글로벌 AI 스튜디오로서 가장 활발하게 브랜드와 협업하여 AI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몽클레어와 협업한 광고 캠페인은 기존 3, 4개월 작업을 3주 만으로 단축시켜서 좋은 효율성과 결과를 낸 프로젝트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이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컨셉 이미지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옷입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아이덴티티나 캠페인의 그 컨셉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미지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이어 몽클레어는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와 두 브랜드의 협업 컬렉션도 또한 메종메타와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AI가 생성한 모험이라는 스토리를 담은 컬렉션 캠페인입니다. 가상 세계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물 세계에서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연계하여 성공적인 온오프라인을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1차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NFT를 발행하여 출시하였고요. NFT 보유자들에게는 실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제품에 한해서고요. 이외에도 가장 오랜 기간 메종메타와 협업을 진행한 온라인 쇼핑몰 리볼브와 만든 AI 광고 이미지 중에서는 반응이 좋았던 일부 제품을 실제로 제품화하였고 판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매진이 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패션과 AI의 결합에 대한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과 호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메종메타는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들과도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라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TPO에 맞춘 코치 제품을 보여주는 캠페인으로 AI 이미지를 활용을 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사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찌, 발렌티노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유의 디자인을 AI에게 학습시켜서 디자인을 생성해내는 자체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유 교수님 발표 사례에 보면 바이 발렌시아가 뭐 바이 샤넬 이렇게 해서 디자인과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개인의 영역에서 지금 되게 재미삼아 비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되게 많이 재미로 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런웨이 이미지나 디자이너의 이미지를 굉장히 학습을 많이 되어 있어요, AI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의 제한을 좀 두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기네 AI를 자체 개발하고 다른 AI 프로그램에서는 자기네들의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은 제한상을 두지는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지켜봐야겠죠? 가상 패션 모델의 사례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루이비통, 지방시, 보그의 모델로 활약한 가상 모델 미켈라인데요. 연간 수입이 13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가상 모델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을 시착시키며 AI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는 선두 브랜드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컨셉추얼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와의 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패션 브랜드와 AI가 합작하는 형태의 다양한 시도와 사례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브랜드 단에서 협업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제가 국내 한 유명 패션 브랜드 회장님께서 올 여름에 AI에 매료되어 직접 디자인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런칭을 하게 될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쩌면 AI로 런칭되는 실제 브랜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패션 기업의 대표님들과 현직 디자이너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연을 보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찔리실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패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응? AI? 난챗 GPT도 안 쓰는데? 이런 반응이 대다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써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도구다.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AI에 대한 수용도가 생각보다 패션에서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분은 패션 디자인에 AI를 접목하는 거 너무 시기상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AI 시대의 디자이너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엄청난 기술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활용을 위해서 실제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와 AI가 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인 아이디에이션 과정, 실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제품 디자인이 이 과정을 거칠 텐데요. 패션을 좀더 특화시켜서 이 과정을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트렌드 조사 및 시장 조사, 테마와 컨셉 기획, 그리고 컬러와 소재 등의 디테일한 기획, 그리고 이 기획 작업이 끝나면 그에 맞는 스타일 디자인을 거쳐 샘플 제작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품평회와 메인 상선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것이 한 시즌의 업무 플로우이고, 이 과정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디자이너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한 시즌이 6개월이지만, 한 시즌을 온전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즌 혹은 두세 시즌을 걸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각 단계에 접목될 수 있는 AI의 주요 기능들, 활용점들을 다음과 같이 매치해 보았습니다. AI의 데이터 분석 기능, 패턴 인식과 시각화 기능, 그리고 자동 디자인 생성 기능을 각 단계별로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개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영역도 물론 있고,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좀더큰 규모로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하여 자기네 회사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리슬리브나 깔라 같은 패션 특화 AI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AI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보다 세그멘테이션 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양한 사례로서 발표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만약에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여, AI를 활용하여 패션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영역에는 개인이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AI 툴들을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기획 단계와 컨셉추얼한 영역에 있어서 AI의 활용도는 정말 놀라웠고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생성 결과 그리고 세밀한 컨트롤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품화까지 연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놀라워서 이 점도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단계에 좀더 구체적으로 접목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 기획 의도를 100% 반영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저도 따라가기가 좀 힘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 디자인의 실제적인 반영까지도 가능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AI가 아직은 낯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AI를 활용해서 가상의 브랜드를 런칭해 본 경험을 짧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패션 메가 트렌드로 올드머니 트렌드라는 게 왔어요. 2000년대인가요? 그 지오다노나 폴로 스타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 연령대가. 네, 그런 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룩이 다시 유행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로 오면 그 트렌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가 트렌드 클래식 룩이 유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것을 반영한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미국에서 피클볼이라는 대단한 유행이 왔다. 이런 뉴스를 접했고요. 또 2024년 트렌드 리포트를 보는데 피클볼 모티브에 대한 키워드와 프레피,
클래식 이런 키워드가 급증을 했다고 해요. 200% 이상의 급증이 있었던 키워드라고 해서, 아, 이거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던 중에, 챗GPT와 바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았어요. 폴로나 라코스테 같은 클래식 브랜드들은 그 자기만의 클럽 스포츠 모티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클럽 스포츠로서 피클볼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고 하고, 챗GPT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피클볼과 프레피안 감성을 믹스한 피클프랩이라는 브랜드명을 짓고, 챗GPT를 활용하고 가상의 브랜드 런칭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에이션 기획 과정에서 사용한 AI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미드저니도 사용은 했지만, 미드저니 제가 이거는 온라인 강의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로 준비한 거라서 미드저니는 뺐습니다. 기존에 평균 3개월 정도 이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거의 한 2주일 내로 단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모의 실험이고 굉장히 재미로 한 가상 런칭 과정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3개월 작업을 1개월 안에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 브랜드 런칭이나 리런칭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효용도가.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에 접목하는 과정은 일주일 내로 단축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제가 실제 런칭한다는 가정하에 디자인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그래픽 이미지까지 다 일주일에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여기에 미드저니는 뺐어요. 제가 이 8월 정도에 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미드저니는 그 당시만 해도 디자인 기획 의도보다는 자기가 너무 멋을 부려가지고 디자인 의도를 반영을 못하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제 디자인 의도를 벗어나게. 그래서 초급자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했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무료 툴로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디자인 실제 기획 의도를 반영하는 것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플레이그라운드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출력되는 이미지의 그 퀄리티는 미드저니가 훨씬 좋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 작업은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라고 했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실제 샘플 완성까지 생각한다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디자인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디자인 이전 단계 AI의 사용과 지금 디자인 과정에서의 AI 사용은 놀라울 정도로 효용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들은 감성적인 언어로 보통 감성적인 언어로 소통을 하고요. 기획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그 샘플 만들린 메이킹 단계에서의 그뭐 샘플 패턴 선생님이나 샘플 선생님들, 공장들, 이런 메이킹 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생산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되게 그 각각의 논리적인 언어, 생산자적인 언어에 맞춰서 표현하는 어려움을 되게 겪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되게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언어로서. 근데 AI로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바로 이미지, 시각화된 이미지로 만들어서 설득할 수 있죠. 기획을 설득할 수 있고, 마케터를 설득할 수 있고, 생산자를 설득할 수 있죠. 그런 소통의 도구로서도 저는 AI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볼 때, AI 기술은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앞서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자이너의 직무 생태계 및 업무 플로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엔 다양한 패션에 접목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저 역시 브랜드와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사례 역시 한번 또 자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AI는 패션 디자인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디자인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UI, UX 디자이너들이 패션 디자이너가 만드는 컬렉션보다 훨씬 더 멋진 컬렉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UI, UX 디자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AI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디자인 아이디어, 자기의 스토리, 영감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의 업무 단계에서 AI가 도구로서 효율적인 기능도 할수 있지만, 이제는 AI 툴을 사용해서 보다 초개인화, 초맞춤화된 패션을 구현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그래픽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래픽을 만들면 이제는 그것을 찍는 옷을 만들 수 있는 POD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테이스트에 맞춰서 자기가 디자인해서 그 옷을 생산하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패션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느낄 수 있고 더 그런 시대가 AI로 인해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 분석 및 마켓 분석, 시장 분석에서부터 특히 기획 단계인 아이디에이션 과정, 다양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AI를 활용할 줄 있는 기능은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되게 디자이너로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AI가 쉽게 우연히 쉽게 되게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A를 기획하고 출발했는데 AI가 생성한 기획 결과에 현혹이 돼서 B, C, D로 가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내가 우연의 생성 결과가 더 좋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에 현혹되지 않고 내 귀의 의도대로 맞게 컨트롤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연한 생성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내가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기획 의도나 내 아이디어에 맞춰서 AI 기술이 주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어레인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철학, 디자인 중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카피나 저작권 문제가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인 디자이너의 윤리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I를 사용하면 이 말에 되게 집중하게 돼요. 제가 너무 AI가 잘 디자인해내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의 사고가 무뎌지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AI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내가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에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이 어떤 시대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앞단에서 말고 뒷단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실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하고 브랜딩까지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더 고유의 영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션 디자인의 봉사의 컬러, 미묘한 컬러 변화, 봉사의 두께, 땀수, 한 땀에 몇 땀이 들어가는지까지가 다 디테일한 디자인의 요소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AI가 구현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옷을 그대로 줘도 사실 똑같이 만드는 것도 실무단에서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 아이디어를 내옷한 벌을 내 의도에 맞춰서 그런 내 의도에 맞는 작품으로 끝까지 끌고 가면서 완성하기까지 다양한 부서와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디자이너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이 AI 시대에서는 더 강조되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는 패션 디자인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쪽 영역에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실물 단계에서의 디자인 역량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 격차는 디자인 업무 현장에서 디자인 개인의 초격차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AI를 접한 지 오래되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그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접하시는 패션 디자이너분들, 굉장히 AI를 접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라고 해도 배울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이너들, 특히 저는 이 세미나를 제 패션 디자이너 동료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도 혹은 내가 패션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은데 패션 전공 지식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AI 시대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강연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좋은 강의 해주신 강사님 대표님께 또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들으시면서, 좀, 뭐,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좀, 이렇게, 디스커션 하시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네,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음성을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직은 뭐, 따로 질문은 없으셔서요. 제가 하나 이제 질문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아주, 신진영, 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AI는 아직까지 아이디어에 머무는 단계일까요? 네. 강세 대표님 한번 답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이거는 아이디어 컨셉 영역에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기획 의도에 맞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 영역에서 굉장한 효용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업화된 사례로는 사실 컨셉추얼한 영역에, 아이디어적인 영역에서의 활용 사례가 더 많기는 한데요. 이것이 이제 실물단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2024년에는 이렇게 실물에 적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AIFW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션 전문가가 아닌 참가자들이 컬렉션을 완성해서 작품을 출품을 했고요. 패션 매종메타와 리볼브라는 그 패션 전문 기관이 그 아이디어들을 제품화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패션 전문, 그러니까 완성하는 전문가들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실현시켜 주었고, 판매를 했고, 매진이 되는 사례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아마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약간만 첨언하면은 뭐 UX, UI 디자인 같은 경우도 UX 리서치나 이제 데이터 분석에 이제 이런 그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실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이런 UI 디자인도 이제 프레이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UI 생성 툴에서도 아예 자동화돼서 아예 결과물을 만들어서 최종 아웃풋까지 갈수 있게 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이 생성 AI가 지금 사용되는 것들 말고 또 실제로 디테일하게 각 분야, 아마 패션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패션 분야나 뭐 UI 분야나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우리가 해오던 과정들이 자동화되는 형태로 꼭뭐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떠나서 굉장히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패션 산업에 접목된 사례가. 근데 저는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조금 더 포커스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실제 가상 피팅이라던가, AI를 활용한 가상 피팅이라던가, 제품 시착이라던가, 이런 것들 활발한 분야로 실제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또한, 나이키 같은 경우는 가상 피팅한 그 제품을 판매까지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영역이 2023년에 이루어진 분야였다면 2024년에는 좀더그 AI의 활용 분야가 실물 단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좀더제 AI 기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강현 씨가 질문이 있으셔서 화면을 키실 것 같아요. 네. 아, 예,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저뭐 패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뵀습니다. 예. 제가 네. 오늘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네. 말씀하셨듯이 패션 분야가 이렇게 AI 이용해서 가장 판매까지 이어지는 가장 최첨방에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가 궁금해서 들어왔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과제 중에 하나로 외국 8개국의 서적을 이북을 만드는데 약간 재미삼아서 표지에 들어가는 그 국가별의 그 표지 디자인을 제가 해가지고 책 디자이너한테 넘겼더니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고 디자인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는 약간 고대 문명이 적합된 뭐 고고 뭐 몰타는 뭐 바다에 뜬금없이 혼자 외워지는 성 같은 거뭐 이제 이런 명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보고 한열몇개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냥 임시로 여기다가 그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8개국을 하나도 새로 안 만들고 그냥 쓰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지 인간처럼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냥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느 순간 뭔가 되게 비슷한 뭔가가 기존에 존재를 한다면 그걸 갖다가 제가 검증을 하지 못하고 써버리는 셈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뭐 이제 AI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 지금 책 디자이너랑 편집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저작권에 문제가 안 생길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판매용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 싶은데, 향후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걸 공부를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 보고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랑 너무 비슷한 데가 돼버릴 경우에, 이게 단순히 AI가 나 대신 그려줬다. 나는 인풋만 넣었을 뿐이다라는 그 코멘트 하나 가지고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제 질문은 그겁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네, 대표님 혹시 의견 네.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되게 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유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세미나에서도 몇 차례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먼저,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정말로 발생했다면,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 자체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코멘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이슈가 있었었죠. 그리고 만약에 저작권 이슈가 정말 염려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아니면 어도베 플라이 같은 경우는 저작권은 자기들에게 있다. 만약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돈을 내고 사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작권 부분이 너무 염려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프롬프트의 창의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 되게 많이 겁을 먹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것을 똑같이 베끼는 것은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프롬프트의 창의성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와 발렌시아가를 섞는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지 누군가가 똑같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고흐와 뭐 누구 루이비통을 섞는다고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작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그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저작권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프롬프트는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화풍이나 디자이너나 이런 바이하고 쓰는데, 저는 그런 프롬프트는 어쨌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가 어떠한 모티브를 베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누군가의 것과 동일한 것이 나올 확률은 저는 정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랜드랑 제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브랜드에서도 AI 저작권 이슈가 아직 미정립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용도까지만 활용하자. 이단 늦게까지는 외부적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들을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슈가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베 AI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내가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넣었다면 어떤 누군가 것 동일한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죠. 아, 그거는 제가 테스트 삼아서 네. 변함없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이제 빙 같은 데 넣었을 때총 4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아, 이제 하루에 네. 허용되는 15번인가까지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네. 뭐, 딱 봐도, 이거 비슷하네 하는 그림이 한두 장 정도 있었지만, 같은 그림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프롬프트를 카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계속 똑같이 넣고,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고, 예. 똑같이 넣고 누르고 하면은, 네네네. 제 생각으로는 뭐 비슷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40여 장의 그림 중에 비슷한 게 한두 장도 안 절대 똑같은 게 되더라고요.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아까 전에 윤리적 책임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프롬프트의 창의성이나 사용은 되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를 진행하셨거든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뭐 쉽게 짧 시간이 막 길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작권은 어쨌든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저작권법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출판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한 거는 그 이미지가 기존의 저작권에 이제 위배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생성 AI를 썼을 때뭐 도라에몽을 그린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저작권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창작하신 이미지가 기존 저작권에 이제 그런 위배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작권의 지금의 이슈들은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했을 때 이거가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작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개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어려움들이 있고 저작권 위배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시는 것들은 기존의 이제 출판이나 그 매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던 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 그대로 접목하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그 질문, 네. 하나만 저기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EUN 스튜디오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델 초상권 기간 때문에 광고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AI 가상 모델을 활용해 옷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가상 모델은 초상권 문제가 없는지, 가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AI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답변 좀,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이 부분 사실 제가 브랜드랑 협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가상 모델 만들어준다는 그런 서비스 되게 많아요. 근데 초상권이라는 거는 내 얼굴에 대한 초상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외 모델을 썼을 때그 질문자님의 쇼핑몰에 들어와서 그 모델과 유사한 되게 비슷한 사람이 내 초상권을 침해했어라고 초상권 소송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모델은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시안이나 한국 모델을 생성을 해보면요. 내가 주변에서 볼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비슷한 사람이 여기 나온 모델 제 얼굴인데요. 이거 그러고 초상권을 침해했어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모델을 쓰면 내 친구 같은 얼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모델은 못 쓰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브랜드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얼굴을 자르고 쓰자. 왜냐하면 초상권이라는 건 아직 이슈가 그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 브랜드에서 얼굴 디폴트 값을 만들어가지고 씌우자. 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소규모로 재미삼아 모델을 쓰는 거는 가능한데, 모델을, 한 모델을 학습시켜서 내 브랜드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모델의 얼굴을 가진,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건 내 얼굴이랑 비슷하다라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저는 만약에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외국인 모델을 쓴다. 1번, 2번은 얼굴을 자르고 쓴다. 2번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분별하게 아시안 얼굴이나 한국인 얼굴을 만들어서 개인 모델로 많은 브랜드들이 쓰고 계시기도 합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거는, 네. 다를 수 의견, 있어요. 어차피 왜냐면 이것도 다양한, 저도 이제 브랜드랑도 계속 이게 의견 충돌이 있는 다양한 부분이에요. 의견이어서, 네. 근데 네. 어쨌든 저기,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제, 인물들 생성하면은 사실 아직 실제 사람들, 아시아권 사람들을 잘 그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대부분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일본 쪽 데이터가 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막 초상권 문제로까지 갈수 있는 부분들은, 근데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나 2%라도 있으면은, 그게 이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체 모델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모델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시는 게좀 필요해요. 이제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소개됐던 사례들은 대부분 그 미드저니로 작업을 한 건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로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학습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저기 1, 2주 정도만 공부하시면 쓸수 있는 툴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로라 학습 방식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자체적으로 인물을 동일하게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우리 브랜드에서 조금 그 기존의 이제 어떤 모델이랑 이제 겹치지 않는 그러한 그 독특한 어떤 그 인물을 가진 그 인물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은, 근데 이제 할 때마다 달라지면은 초상권 위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좀 그런 초상권의 문제가 안될 만한 그 인물을 만드시고, 인물을 하나의 또 가상의 어떤 캐릭터로서 설정하시면서 브랜드랑 같이 키워 가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초상권 문제랑 또 가상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방향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런 모델 얼굴 초상권 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네, 실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조금 검토가 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고 말씀드리면 요즘에 미드저니가 생성해내는 한국인 되게 한국인 같이 만들더라고요. 네. 네네네. 많이 한국인스러워. 옛날에는 아시안 하면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옆에 있을 법한 사람을 만들어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 뭐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초상권 문제보다는 그 제가 볼 때는 패션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꼭 쓰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네, 맞아요. 저도 왜냐면 지금 이제 되게 배우고 네, 있는데. 미드저니는 그냥 이제 자동 생성하는 네. 형태로 이제 괜찮은 이미지들을 그냥 빠르게 생성해낼 수 있는데, 어떤 고정된 모델을 쓰거나 이제 고정된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는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 의도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그 아까 스튜디오에서 질문하셔서 스테이블 디퓨전 쪽을 조금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모델 얼굴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착장이 중요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모델을 한번 입히려면 모델 사용비,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촬영비 이런 비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착장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그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마네킹에 입힌 상태로 사람이 입은 상태로 변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옷 사진만 찍어서 사람한테 입힌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모델료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있거든요. 그러면 초상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얼굴을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어서요. 잘라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맞고 질문도 그래고 평평한 의류 앞뒤 옆 이런 제품 컷도 다 AI로 스테이블 디퓨전 쓰시면은 이제 그 프롬프트랑 거기 이제 그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그몇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테이블 디퓨전 쪽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돼서 오늘은 또이 정도에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행사는 저희 서울 미디어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기 단장님과 또 수고해 주시는 정지향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달에도 또 좋은 세미나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